네, 안녕하세요. 찰스레 앤디 원장입니다. 처음에는 진짜 상 받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. 첫 출전이기도 하고, 포토슈팅을 시작한 지 거의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. 아, 또 서프라이즈. 드라피 상? 와. 이건 뭐예요? 월간 백바의 3개월은? 아, 와칸? 어,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정말 몰라.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. 시대 흐름에 좀 맞춰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참 이렇게까지 될 줄은 너무 몰랐습니다. 올해 제가 그래도 포토슈팅 쪽으로 좀 몰입을 해보자라는 그런 노력이 또 이렇게 결과로 나와주니까 모든 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. 2021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양념장님. 제 포토슈팅의 롤모델이에요. 네, 국내에서 또 가장 영향을 갖고 계시고, 글쎄요, 또 의외로 또 많이 점수를 안 주셨을 것 같기도 한 분이시기도 한데, 또 태효 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두 분이 저한테는 가장 포토슈팅에서 제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신 분들이시라서 아무래도 두 분이 그래도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. 점수 공개되지는 않죠? 몇 년? 그래서 저는 되게 짧은 시간에 사실 결과를 본 거라, 그래서 저는 한 5년 이상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. 한 1년 이렇게 준비하고, 2년 차에 뭐 하고, 3년 차, 4년 차 하면서 한 4, 5년 차쯤 됐을 때 항상 양녕님만큼. 5년 후에 라이벌이요? 5년 후에 라이벌은 태효 원장님 되지 않을까 싶은데. 포토옵션 제 2의 전성기. 네, 감사합니다. 끝났습니까?